TV 백라이트 LED가 좀 나간 것 같습니다. 이쪽이 좀 꺼먹고요. 이쪽 위도 또 검게 좀 나옵니다.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요게 백라이트 LED가 나왔대요. 그래서 요거를 저기 좀 수리비가 좀 많이 나와서 여기 백라이트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래서 이거를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왔어요. 백라이트가 왔어요. 그래서 TV를 다 분해를 해야지 이거를 교체를 할 수가 있어서 처음 해보는 건데 오늘 시도 한번 해보려고요. 일단 여기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이게 60인치예요. 되게 무겁습니다. 일단 다 풀어야 될 것 같아서 뒷판부터 요 다리하고 먼저 풀게요. 뒷판에 그 나사만 다 분리를 했는데 이것도 다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분리하기 전에 어떻게 커넥터가 연결됐는지 모르니까 이 상태로 사진을 한번 딱 찍어 놓을게요. 보드 하나 띄었어요. 전원보드 뺐습니다. 자, 요것도 하나 떼었어요. 뒤에 그 조작 버튼. 일단 이 안에 그 보이는 보드들은 다 분리를 했고요. 이걸 뒤집어서 패널을 빼는 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뒤로 돌려야 되거든. 이걸 뒤집어야 돼. 잘 잡고. 자, 여기다 살짝 걸쳐라. 얘는 뭐 나사 잘 잡고. 잠깐만. 자, 들어. 일단 그 LED 판넬을 띄었어요. 띄었는데 여기 하얀 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떼놓은 거는 뒤에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안에 판때기가 있고 이 안에 LED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이것도 떼야 되나? 아, 떼는 거구나.
떨어지네. 저쪽도 빼야겠다. 이거는 힘으로 하면 절대 안 돼. 그냥 부서질 것 같아. 이쪽도 찍었고. 이걸 다 떼야 되나 봐, 내 고생이. 이쪽부터. 이쪽에 자세히 보면은 걸리는 게 있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 들어주고 있어요. 지금 하나씩. 이쪽에도. 이렇게. 아래다가 내려놔야겠다. 하얀 거, 뭐, 종이가 돼 있네요. 이쪽도. 드디어 LED가 보입니다. 이거는 그대로 들어서 바닥에 놓을게요. 힘들게 다 띄었는데 이제 요 그 백라이트 LED 이게 보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거로 전면 통째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렇게 한 쌍 딱 맞네? 개수가? 했다. 새 LED 백라이트를 끼고 있습니다. 화살표가 지그자그 지그자그로 이렇게 걸리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 꼈고 그 다음에 큰 긴 LED 바하고 짧은 LED 바는 이렇게 커넥터로 돼 있고 메인 전원은 이쪽에서 이렇게 일렬로 공급하는데 이쪽에서 들어오면 쭉 공급하는 것 같아요. 나머지도 껴볼게요. 자, 긴 쪽을 이렇게 이쪽 방향 하고 짧은 쪽이 이렇게 돌아갈까? 이쪽부터 커넥터에다 끼고 많이 걸리고 그리고
자, 끼는 건 쉽죠? 백라이트 LED 교체를 다 했습니다. 했는데 여기가 이제 메인 전원이잖아요. 연결이 잘 되는지 테스트하기를 볼 건데 다이오드 쇼트 모드에다 놓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. 쇼트 그래서 한번 재보면 돼요. 이렇게 잘 연결됐고 여기까지 살짝 잡고 숨기지 말고 하나 둘 셋 늘어놓으세요. 그러니까 이게 혼자 작업 힘들어. 됐지? 백라이트 다 교체를 했는데 여기 한두 개 나가면 다른 것도 계속 그 백라이트가 나갑니다. 그래서 지금 한 줄 나갔는데 조금씩 이게 나가기 시작해 가지고 교체를 했고요. 전체 백라이트 LED를 제가 해외 구매했는데 해외 구매하면 한 3만 원 정도 되고요. 아, 이 TV는 지금 60인치예요. 제가 부품 사다가 직접 교환을 했어요. 요즘 TV는 그 자체 발광 LED라 이 백라이트가 없는데 몇 년 전에 산 TV들은 다 백라이트가 있어요. 저렴하게 한 3만 원 정도에 수리를 했습니다. 수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2인 1조로
두 명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. TV가 작으면 혼자 해도 될것 같은데, 60인치다 보니까 아내가 좀 도와줬습니다. 일단 이제 검정색 줄 가는 것도 없고 화면이 더 밝아진 것 같고 깨끗하죠?